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양배추 건잎 너무 좋은데 요즘에도 버리신 분이 많습니다. 농약 걱정을 해서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농약 깨끗이 씻는 방법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양배추 속에는 절대 농약이 없어요. 속에는 그냥 물로 한번 헹구기만 하면 되고요. 겉잎은 한장한장다 깨끗이 식초, 베킹소다 넣어서 씻어서 30분 맹물로 담궈 놓으시면 농약이 거의 다 제거된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실험해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담궈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썰어서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면 이암 덩어리도 사라지고요. 이계양 환자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 아는 분이 그렇게 해서 드셨는데 위가 그렇게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제 계속 사서는 못 먹어도 배추를 살 때는 가능하면 겉잎 있는 것을 사가지고 저게 속에보다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항암 효과도 그렇고 이 이를 건강해 주는 것도 그렇고 건강하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간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염증을 다 제거해 주니까 좋은데 먹을 때 저렇게 꿀한 스푼하고 효소 한 스푼하고 그렇게 타서 먹으면 좋고요. 당뇨 환자들은 가능하면 안 타고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처음 나는 그냥 못 마시겠다, 밋밋하다 그러면 꿀을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당뇨 환자들은 달게 드시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서 최고의 좋은 건강 주스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갈아서 하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갈아서 찌꺼기 나온 건 절대 또 버리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색깔 세 가지로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다고 합니다. 댓글도 꼭 영상 아래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